이번 시간에는 GTQ 3급 파트 3에 있는 챕터 3 합성 및 그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문제는 문제 3번으로 배점은 45점, 가장 점수가 크죠. 그래서 조건도 많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작성하는 것도 기능들이 좀 많겠죠. 여기 합성 및 그리기에서는 챕터 1과 챕터 2에서 배운 내용들, 좌우대칭과 다양한 필터 효과, 이거 다 배웠죠?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색칠하기, 그리고 브러쉬 도구하고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요 기능을 같이 살펴보면요. 무브투라고 이미지 선택 같은 경우에 항상 같이 사진 수정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서 항상 쓰는 그런 작업 도구였죠. 단축키들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왼손으로 쉽게 누르고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라디언트와 색채우기. 이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도구 상자 어떤 건지 새로운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투명 레이어 만들기. Shift, Ctrl, N을 눌러도 되고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레이어라는 거. 이걸로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레이어 패널에서 쉽게 클릭만 한번 해서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복제. 이거는 다른 창에서 캔버스 창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림을 복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레이어 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캔버스 창에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레이어 이름 변경하는 거, 더블 클릭해서 이름만 쉽게 바꾸는 거였죠. 이미지 크기 회전 좌우대칭 하는 것. 컨트롤 키만 T만 누르면 쉽게 그 메뉴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에 있는 이 자유변형이라는 이 메뉴죠. 그리고 브러쉬 도구와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 도구. 이두 개로 그림을 그리고 필터. 필터는 좀더 다양한 필터를 지정하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 이 레이어. 이 문자 레이어에서는 글씨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 문자 레이어와 여기 작업한 이미지 레이어들,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죠. 그 드롭 섀도우나 아니면 스트로크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걸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시면은 조건이 역시 배점이 큰 만큼 조건도 좀더 길어졌겠죠. 이 조건 길기 때문에 우선 1번부터 3번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조건, 여기 완성 이미지 있고 우선 원본 불러온 이미지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 3번에서도 그 불러오는 이미지는 있다는 거. 이따가 다음 조건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그 폭과 높이를 지정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을 해야 돼요. 포토샵을 실행을 해서 그렇게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챕터 1과 2 계속 추가로 여기 챕터 3까지 그대로 공부하시는 분은 포토샵 계속 열려 있죠? 다른 작업한 것들 다 닫아 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거 컨트롤 N 키만 누르면 이 뉴, 이 대화 상자 나타나죠? 여기서 이름 지정해도 되고 지정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높이가 아니 폭이 500이었죠? 픽셀 단위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35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 가지는 항상 지시사항에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리솔루션 72인치당 픽셀 단위고,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에 8비트, 백그라운드 색상은 화이트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OK만 클릭하면 새로운 캔버스 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저희는 이 탭을 잡고 드래그해서 좀 분리시켜 놓고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창 좀만 키워 주시고 파일 메뉴에서 Save As로 파일 먼저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자신의 수험 번호, 그다음에 하이픈하고 자신의 이름 또 하이픈하고 문제 번호 이번엔 3번이죠? 원본 파일로 PSD 저장. 포맷이 JPG로 돼 있다면 반드시 PSD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본 파일로 저장을 우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2번 투명 레이어 생성하는 거 해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쉽게 한다고 그랬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밑에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체크 무늬가 보이죠?
투명한 레이어예요. 밑에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으로 보이니까 흰색이 칠해져 있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죠. 자, 레이어 1이라는 이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배경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세요. 그럼 조건 2까지 완료가 됐죠? 이제 조건 3은 그라디언트, 서서히 색이 변하는 색을 지정하는 건데요. 이 색상은 색상 값이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두 개의 값을 정경색, 그 다음에 배경색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여기 지금 중간쯤에 있죠? 이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만약에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은 여기 마우스로 길게 누르고 있다가 이 그라디언트 툴로 바꾸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옵션 바가 있죠? 이 옵션 바에서 여기 지금 맨첫 번째 나오는 이 그라디언트 모양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 방법이. 첫 번째, 여기를 지금 색상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보이는데요. 프리셋에 몇 가지 색상이 보이죠? 첫 번째에 있는 네임이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예요. 정경색에서 백그라운드 그 배경색으로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색깔이 같은 게 있다고 이걸 선택해주면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 블랙 화이트 색상이 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적용을 해줄 때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 저희는 색상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맨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기억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자, 방금은 여기 색상 부분을 클릭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는 바로 그냥 이게 나오죠? 여기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예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 모양이 아니고 여기 앞에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색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그건 이렇게 다른 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색상 지금 저희는 선택할 게 없잖아요. 여기 화면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리셋 그라디언트라는 걸 해서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이 여기 지금 보시면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다른 색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색상이 하얀색에 정경색 하양, 그 다음에 배경색은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색상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색상이 반대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색상이 지금 이런 색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이런 색으로 보여서 책하고 좀 틀리다. 그런 경우에는 책처럼 이 색상을 좀 맞춰주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지금 전경에서 배경색에 대한 이 부분만 확실히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따라하는데 크게 그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선 이거 선택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시죠?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선택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색상 지정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옵션 바에서는, 옵션 바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종류가 있는데, 지금 문제처럼 네모 상태로 이렇게 정경색에서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부분. 그리고 원 모양으로 색깔이 변하는 부분하고 또 여기는 가로에서 세로인데 여기는 또 다른 방식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출제는 대부분이 맨첫 번째 사각형이고 두 번째 거로 이 타원형으로 그라디언트 지정하는 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건가 출력 형태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첫 번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색상 이제 바꿀 건데요. 툴박스 제일 아래쪽에 색상 바꾸는 거죠. 이 화살표 모양은 정경색, 배경색을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색인데 저희가 지정할 색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기다가 색상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임시로 제가 잠깐만 색상을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색상 원래대로 하얀색, 배경색으로 빠르게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조그마한 걸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색일 때 D키를 누르시면 돼요. D키를 누르는데 지금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이걸 눌러도 제대로 색상이 안 바뀌어요. 그때는 한영키를 꼭 눌러주시고 D키를 눌러주시면 이 조그만한 검은색, 하얀색 지정된 이것
클릭한 거와 똑같이 이렇게 색상이 변경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정경색 배경 그 색을 지정을 할 텐데요. 이 컬러 피커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첫 번째 색은 FFFFF였죠? 여섯 개죠? 자, 이것도 시험 시간에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한글 입력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난 바꿨다 그러고 OK를 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거 지금 색상이 안 바뀐 거거든요. 엉뚱한 색으로 돼버렸죠. 이러니까 한영키 꼭 확인을 하시고 FFFFF 6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정경색 배경색 부분을 또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죠. 여기는 F2개 그 다음에 5656이네요. 이렇게 OK를 해주시면 정경색, 배경색이 바뀐 게 보여요. 자, 여기에서 색상 보시면 출력 형태 보세요. 책에서 왼쪽 아래가 하얀색, 그 다음에 오른쪽 위 모서리가 제일 진한 색이죠.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로 클릭한 후에 드래그를 쭉 해서요. 마우스 놓지 말고 쭉 여기 끝에서 마우스 이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지금 저처럼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버렸다. 색상 다르죠? 시작 부분이 여기다. 그리고 끝이 여기다. 다르죠? 이렇게 또한 경우 다르죠? 다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정경색 배경색에서 서로 바뀌었다. 시작 부분이 여기라고 쳐도 끝에가 마지막에 놓으면 아까하고는 다른 색으로 거꾸로 색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교재에서 공부하시다가 나는 왜 색상이 하라는 대로 드래그를 했는데 색이 반대로 지정이 됐지?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드래그 할때이 정경색 배경색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색상들 확인 그 다음에 마우스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드래그했나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처음 원래 출력 형태처럼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색상 바뀌고 레이어 패널에도 이 배경 레이어에 색상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우선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냥 OK 하면 되죠? PSD로 저장 한번 그대로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다음 조건으로. 이제 조건 4에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라고 이제 또 파일을 불러오는 게 있네요. 원본 이미지 3급 다시 4 파일. 그래서 이 문제 3번에서는 3급 다시 4, 그 다음에 3급 다시 5, 이두 가지 JPG를 불러다가 작업을 하게 돼요. 우선 이 조건에서는 3급 다시 4만 가지고서 4번 조건 보시면은 장미라고 하얀색 배경에 이 장미 하나가 있죠? 이거를 배경 레이어 위에다가 복사를 해서 레이어 이름을 장미로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 순서대로 또 작업을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이제 불러올 때 여기 더블클릭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더블클릭해서 이미지라는 이 폴더에 있었죠? 3급 다시 4라는 이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고, 자, 이쪽으로 드래그 할 거니까 우선 미리 여기 무툴 가지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창 우선 분리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옮길 건데요. 보시면은 장미 영역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흰색이 아니고 그 출력 형태도 보면은 장미 주변에 하얀색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툴박스에서 자동 선택 도구 여기 지금 보시면 매직 웬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바 32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거 32 지정하는 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죠? 그 문제 2번 쪽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색상을 이제 영역을 선택하는데 이 지금 장미 영역을 선택하는 게 빠를까요? 하얀색 부분을 선택하는 게 빠를까요? 하얀색 부분 선택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 나머지 선택 안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추가로 클릭할 때 무슨 키 누른다고 했어요? Shift 키 누르면 더하기 됐죠? Alt 키 누르면 빼기였고요. Shift 누르고 추가적으로 더하기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 지금 선택됐죠? 여기 필요 없는 부분들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잘안될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그다음에 더하기 키를 눌러서 화면 키운 후에 이렇게 작업을 좀 크게 하면은 선택 같은 거 작업할 때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 하얀색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컨트롤 마이너스로 다시 화면을 좀 작게 보는 100% 보기, 원래 그 이미지 크기로 보는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자, 이것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흰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장미가 아닌 흰색 배경이 여기 캔버스에 옮겨져 버리죠? 저희는 장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lect Inverse라는 거를 여기에서 색상을 장미 부분이 선택되게 눈금자가 바뀐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 점선으로 보이던 게 지금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 무브 툴로 다시 또 이동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죠? 자, 쉬프트 드래그를 할게요. 쉬프트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그러면 화면 중앙에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자, 이제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는 닫아버리라고 했어요. 포토샵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용량 차지 안 하고 작업하는 게 시험에도 도움이 되니까 필요 없는 건 닫아버렸어요. 다시 출력 형태를 한번 봅시다. 출력 형태 보면은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고 조건 5에도 이미지 좌우대칭하고 크기 조절하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조건 4에서 보시면 레이어 이름을 장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부터 마저 끝내야 되겠죠. 레이어 1 더블클릭,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장미라고 해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조건 4까지 완료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좌우대칭을 해야 되겠죠? 좌우대칭은 컨트롤 T키라고 그랬어요. 메뉴 보시면 에디트에 프리트랜스폼이라는 이거 선택을 해주시는데 컨트롤 키 단축키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컨트롤 키를 해주시고 크기 조정하기 전에 좌우 변형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에디트에서 그 크기 먼저 조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책에 나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먼저 자, 프리트랜스폼에서 여기에서 좌우 변형이니까 상하 변형이 아니죠.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좌우 변경이 됐어요. 좌우 변경한 후에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크기 출력 형태 보고 이 눈금자가 이 끝에가 이 눈금자 가로세로 눈금자 어디쯤인가 확인하시고 이것도 어디쯤인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이제 실질적으로 눌러요. 자, 크기 조절하고 위치 조절할 건데 우선 여기 쪽을 문제하고 맞나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만 조절하면 되겠죠. 자, 크기 가로세로 비율 똑같이 조절해야 되니까 그냥 드래그 하면 안 되죠. 쉬프트로 눌러주시고 그래서 가로세로 비율 똑같이 조절이 되게 조절을 해주시는데 눈금자를 보시면 자, 이쯤 영역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하고 키보드 둘다 놓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시프트 누르고 있었잖아요. 시프트 먼저 떼버리면 어때요? 어떤가요? 크기가 변해버리죠? 자, 되니까 시프트 먼저 떼면 안 되고 마우스를 먼저 크기 한 다음에 놓고 시프트는 나중에 떼세요. 자, 그러면 크기 내가 마우스로 조절한 그거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 마우스를 먼저 하냐, 시프트 키, 알트 키 이런 걸 먼저 떼냐 그런 것도 많이 작업해 보시다 보면은 이때 이렇게 안 됐지 이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크기랑 다 조절했죠? 위치 조절했죠?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 하고 위치 좀안 맞다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조금 드래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여기 마우스로 잡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 정도의 마우스로 놓으세요. 마우스 있는 위치 이렇게 눈금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점선으로 위치가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맞추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5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6번 보면은 역시 출력 형태와 같이 장미 레이어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는 반드시 장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메뉴, 필터 메뉴로 가서 여기는 텍스처 안에요. 텍스처로 가서 제일 밑에 텍스처라이저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 메뉴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 이제 창이 나타나면 텍스처라이저라고 나타나면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 것들 조절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 이걸 보고 작업을 하는데요. 스케일링과 요 지금 제일 밑에 인버스까지 요런 것들은 직접 이제 보시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3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별한 설정 없이 OK만 눌러도 그렇게 작업을 할수 있게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책에 한번 보시면 100으로 지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4를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탑이었죠. 인버스는 체크 안돼 있고, 이 상태에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지하고 보시면 어떤가요? 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시겠죠?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해보죠. 히스토리 눌러서 텍스처라이저 취소해야죠? 위에 거로 다시 올라가서 이거 취소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필터에서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이거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되니까 반드시 메뉴 여기서 텍스처라이저를 가서, 그리고 책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정하는 것들 지금 문제하고 방금 작성한 게 다르게 보였던 이유, 자, 찾아보셨나요? 텍스처에서 스탠드 톤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니고 저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캔버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 확인을 해보세요. 벽돌 모양도 있고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텍스처라이저는 반드시 출력 형태 보고 모양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지금 캔버스로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이제 출력 형태하고 똑같아졌죠? 자, 그러면은 4번, 5번, 6번까지 또 완료가 됐으니까 또 저장 한번 합시다. 자, 문제 3번이지만 아직까지 조건은 좀 간단하죠? 이제 7, 8, 9번 안일 텐데요. 이번에는 3급-55.jpg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거예요. 원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커피잔과 장미 그림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서 또 커피잔 영역을 장미 레이어 위에 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미하고 배경색이 색깔이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 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캔버스 창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은 커피잔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역시 이름 바꾸고 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7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죠. 3급-5 불러오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3급-5 파일 불러왔어요. 자, 창에서 우선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여기에서 배경과 커피잔을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툴박스에서는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L키를 누르면 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영문 상태에서 L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마그네틱 라소 툴 도구인데, 여기서 다른 도구가 되어 있으니까 마그네틱 라소 툴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자석처럼 붙어서 변경을 해준다고 그랬죠? 자, 시작 지점은 어디를 하든 상관없어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서 작업을 해볼까요? 자, Al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크기, 지금 여기 퍼센트 해서 화면 보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우선 선택 영역 테두리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마우스로 이제 쭉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할때 정확히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딜리트 키를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포인트 잘못된 부분들은 딜리트 키로 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것들 조금씩 울퉁불퉁하죠? 이런 부분들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기 좀 힘든 부분들 조금씩 가면서 자신이 클릭클릭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포인트가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저처럼 클릭클릭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쭉 작업을 저처럼 쭉 따라하세요. 자, 잘못 만들어진 곳 클릭하고, 자, 역시 쭉 클릭, 취소도 한번 해주시고, 저처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살짝 좀안 맞는 그런 부분들 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죠? 자, 우선 이렇게 쭉 해주세요. 저처럼 너무 정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고, 또 꺾어져서. 너무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선택하실 때는. 그리고 이 조금 배경색이 더 선택이 되게 이렇게 조금 더 여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잘리는 것보다 좀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쭉 갑니다. 자, 끝에까지 오면 첫 시작점에 오면 클릭해서 선택 영역 이렇게 마무리 해주라고 그랬죠? 자, 지금 선택 다 됐나요? 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 배경까지, 손잡이에 있는 배경까지 되니까 이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죠? 자, W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매직 웬드 툴 자동 선택 도구가 선택되죠? 옵션 바에서 허용 시치 32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빼야 될 때는 Alt 키 누른다고 그랬죠? Alt 키, 마이너스 표시 보이죠? 마술봉 옆에, 밑에.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한 번에 선택이 됐네요. 허용치를 32로 했기 때문에 32가 아니고 숫자가 좀 적었다면 한 요만큼 뭐 선택이 됐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100% 보기로 하고 창도 다시 좀 작게 다시 조절을 해주시고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해야 되겠죠? 무브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도 되고 그냥 드래그 해도 되고 어쨌든 캔버스 창으로 드래그 한다는 거. 자, 드래그 했죠? 그럼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면 요거는 닫아주세요. 그리고 자, 이미지 좀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고 다시 좀 화면을 좀 보게 하시고 지저분한 부분들 아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책에 보시면 팁에도 나와 있는데 지저분한 부분들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깔끔하게. 이런 경우에 자, 선택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했다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백그라운드 아니 여기 이레이저 툴 선택을 해주시고 뭐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고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이 하드니스는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옆에 테두리가 별로 없는 것. 그다음에 이 왼쪽으로 갈수록 0%일수록 이 테두리가 많이 번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자신이 조절을 해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지울 때는 많이 번져 있으면 이 부분까지 컵까지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 주세요. 아니면 요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쭉 지워버리세요. 자, 지울 때도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딱 보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큰 상태인데 좀 화면을 줄여서 보면은 깔끔하거든요. 200% 보기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 있죠? 좀 지저분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한 후에 작업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하겠네요. 그쵸? 아이고. 이렇게 잘못 지웠을 때 컨트롤 G 바로 누르면 컨트롤 Z 있죠? 이걸 누르면 취소된다고 그랬죠. 다시 또 이렇게 지워주세요. 클릭을 해서 조금씩 하시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깔끔하게만 보이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100%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가? 컨트롤 마이너스에서 100% 보기 상태에서 보실 때, 여기는 지금 무늬가 있기 때문에 하얀색하고 이게 잘 티가 안 나는 거고요. 이런 부분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부분들. 됐죠? 이 상태로 레이어 이름을 커피잔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해서 커피 잔 해서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커피 잔 레이어 위에 하나 더 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죠? 커피 잔 레이어를. 이거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세요. 이거 아까 투명 레이어 만들던 그 메뉴, 그러니까 그 아이콘이죠? 갖다가 하면은 커피 잔 카피라고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출력 형태 보시면 여기 밑에 그 반사된 그거를 놓을 거거든요. 자, 우선 커피잔 이거를 위치를 좀 맞춰 놓죠. 위치하고 크기를 좀 맞춰 놓죠. 이거 안 보이게 좀 해놓고, 아니면 다시 딜릿 여기 휴지통에다 우선 버려 놓고요. 이거 크기하고 위치부터 맞춰 놔야 돼요. 항상 포토샵에서 지금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작업 순서, 이 조건에서 어떤 옵션을 지정하고 그런 것들은 그 작업 순서가 조금씩 달라도 상관없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거는 작업 순서가 틀려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정도 위치가 맞죠?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제 마우스를 놓으시고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크기 위치 지정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복사 한번 해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지금 똑같은 게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복사 안 됐는데, 복사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거 하나는 보시면은 커피잔 그림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서 커피잔 그림자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커피잔 그림자 레이어를 상하대칭하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그러면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버티칼이라는 거, 플립 버티칼이라는 거 해줘야 상하 대칭이 되죠. 됐죠? 보이죠? 그러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밑으로 쭉 커피잔 지금 살짝 보여지는 그 이미지처럼 이렇게 갖다가 놓으세요. 자, 서로 맞닿게 이렇게 갖다 놓았죠? 이제 보시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는 좀 진하게 돼 있죠? 커피잔 그림자가. 근데 여기는 좀 흐리게 돼 있죠? 아까 그라디언트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Add Layer Mask라고 레이어 마스크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 커피잔 여기 하얀색으로 이걸 클릭하면 새로 이렇게 보여요. Alt 키를 누르면 이게 까만색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새로 보여졌죠? 자, 마스크가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라디언트 뭐였죠? 여기 보시면 이쪽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하게 되죠? 문제 3번에선 이 그라디언트가
그라디언트 지정할 때,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할 때한번더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거죠? 이 상태로 지정을 해주는데 자동으로 이게 색상이 바뀌어 있죠? 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지금 보시면은 책에서는 FFF가 아니고 00000으로 06개. 이렇게 전경색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다 다시 FFFF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해도 되고. 자, 지정했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로 한번 해보죠. 밑에서 위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드래그를 하면 밑에가 우선 검은색이었는데, 이 지금 레이어 패널에도 보면은 검은색으로 여기 제일 진하게 점점 옅은 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지정된 게 보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해볼게요. 그라디언트를.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테두리까지. 이번엔 또 다르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히스토리에서 방금 거 취소하고, 이번엔 이 전경 배경색을 흰색 검정으로 바꿔놓고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다시 밑에서 위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번엔 또 취소하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또 다르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전경색, 배경색이 어떤 색으로 지정되어 있고, 드래그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내냐에 따라서, 여기서 좀더 위로 해볼까요? 자, 더 흐리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그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그라디언트를 지정하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그라디언트, 이 레이어 마스크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배경색, 전경색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방향 어느 쪽으로 지정을 하면 된다, 그것만 바로 확인하시고, 잘못 지정했을 때는 바로 히스토리에서 바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새로 다시 반대쪽으로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 쉽죠? 이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 밑에서 위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책에 나온 이미지에서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커피잔까지 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죠? 그런데 조금 더 진해 보이죠? 자, 여기 불투명도, 오파시티라는 이 부분을 50%로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색상도 잘 보시고요. 여기를 50%죠? 자, 50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색상이 많이 흐려졌죠? 이렇게 지정을 다 조건 9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와 불투명도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우선 한번 또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 조건으로 또 넘어가죠? 다음 조건을 보시기 전에 여기 이기적인 팁이라고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면 옵션 바에 클릭 투 에디트 투 그라디언트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툴박스에 전경색은 자동으로 전경색 까만색 배경색 흰색으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만, 그것만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아, 지금 전경색, 배경색 뭐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하면 되겠다.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고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이 부분 자꾸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서너 번을 다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조건 보시면, 이번에는 저장 이미지만 있고 원본 이미지 없죠? 그 원본 이미지는 두 가지를 벌써 다 썼어요. 이제 10번, 11번이 있는데요. 10번에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별 모양을 브러쉬 모양 그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하는데 색상이 지정되어 있고 역시 불투명도 50%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죠. 11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꽃 모양 도구 이 부분으로 색상을 지정을 해서 꽃 모양을 요 모양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 모양 같은 경우에 크기가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거로 세 개를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 또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 같이 따라해 보죠. 자, 이 커피잔 그림자 이 레이어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또이 설명할 때 잠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선택이 여기 돼 있냐 여기 돼 있냐에 따라 틀려져요. 이거 레이어 같은 거 지정할 때 반드시 이그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작업은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책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새로 이제 투명 레이어를 한번더 생성을 해주세요. 이 커피잔 그림자 위에다가 그리고 이름은 따로 지시가 안돼 있죠? 지시 안돼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이번에는 자, 쭉 내려가서 포그라운드 정경색이죠?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색상은 99, 그다음에 FF00 이렇게 색상을 입력해 주시고 OK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브러쉬 도구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다른 거로 또 선택이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길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브러쉬 도구 선택하는 거고요. 자, 브러쉬 도구 선택한 다음에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브러쉬 모양이 나오죠? 여기 저희가 선택할 것은 스크롤바를 내려서 보시면 29라고 써 있는 이별 모양이 있어요. 29는 여기 보시면 이별 모양 브러쉬의 크기인데요. 픽셀 단위로 29픽셀의 이별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작은 브러쉬부터 먼저 한번 위치에 눈금자랑 이 그림의 들을 보시고 위치 맞춰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나 클릭했죠? 자, 클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또 눈금자하고 대충 보면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클릭을 한번 또 해줘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별보다는 조금 큰 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충 짐작해서 60픽셀 정도로 한번 맞춰봤어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려고 하니까 적당한 크기가 되겠죠? 이게 안 맞다면은 브러쉬 모양을 대충 또 조절해서 여기 보고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인지 자기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따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보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줬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로 그린 오파시티 이 레이어의 오파시티는 몇이라고 되어 있죠? 50%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불투명도를 50으로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는 별이 색상이 좀 흐리게 보여지는 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11번에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꽃 모양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꽃 모양은 모양 도구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툴박스에서 다시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자, 클릭하고 길게 누르고 보시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거 되어 있다면 이거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역시 위에 다시 또 옵션 바로 가셔서요. 여기 쉐이프 모양에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찾으려는 꽃 모양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삼각형 누르시고 이 밑에 이 목록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5를 선택하시면 이 애니멀에서 웹까지 모든 걸다그 여기에다 보여주는데 이 모든 거에서 찾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애니멀이나 뭐 어로우나 여러 가지 여기 심볼이든 웹이든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그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조금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자주 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죠.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꽃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장식 오너먼트에 보시면 여기 OK를 한번 눌러보시죠. 자, OK를 누르면 이 모양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바뀌었으면은 우리가 찾는 건 무엇이죠? 여기 보시면 이꽃 모양이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과 책을 보시면은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모양을 먼저 선택하고 색상을 지정해도 되고 색상을 지정하고 이 모양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색상 정경색인데요. 정경색을 지정을 할때이 툴바에서 아니 그러니까 툴박스에서 지정을 해도 되고 여기 옵션 박스에 있는 컬러에서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99cc 영역이죠? 여기만 cc로 바꿔주시고 OK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색상 바뀐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1이라는 이 지금 선택된 브러쉬 아까 그림 그린 거죠? 별 모양. 이거 그냥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변화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자,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 놓으시면은 자, 우선 보이시죠? 여기 레이어 패널을 보세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 쉐이프 1이라고 해가지고 한글 포토샵은 모양 1이라고 나오겠죠? 모양 1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선 이펙트하고 스트로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지시사항에는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펙트라는 이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휴지통에다가 버리세요. 자, 그리고 지금 색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테두리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쉐이프 이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색상으로 안 보일까요? 여기 레이어 패널에 답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 필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0%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0%에서 100%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두리 이거는 일부러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이 되어 있다는 그냥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여기를 다시 선택했을 때만 보여지는 거고 이미지에 전혀 그 저장했을 때 보여지는 JPG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그냥 선택이 됐다는 점선 표시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는 경우 그거는 앞에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런 그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거 아니면은 방금처럼 이필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 필은 100%고 아까처럼 그렇게 그 스트로크 이펙트가 그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혹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휴지통으로 지워버리고 이 오파시티나 이필 부분이나 이 부분을 모두 100%로 수정하면 된다는 거. 요거는 작은 팁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조건 11까지 다 작업을 끝낸 것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또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저장은 항상 자기가 잠깐이라도 쉴때 컴퓨터에서 저장을 하게 그렇게 컨트롤 S키의 단축키로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조건을 볼게요. 12번부터 14번까지인데요. 12번을 보시면 이번엔 문자 레이어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문자는 작성을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13번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스트로크 글자 주변으로 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고 밑에 그림자가 보여지도록 하는 그림자 효과 이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정답 파일 JPG와 PSD 저장하라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럼 12번부터 또 작업을 해보면요. 이번에 그 문자 레이어죠. 문자 레이어는 미리 여기다 따로 만드는 게 아니죠. 문자 도구를 클릭을 해줍니다. T로 된거첫 번째죠. 이 T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할 때는 문제지 지시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띄어쓰기 같은 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다 하셨다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 자, 글꼴 써주셔야 되죠. 선택해서 여기 목록에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볼드라는 부분 선택을 해서 또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5포인트 자, 여기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요? 직접 그냥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A는 논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없음만 아니고 다른 거 아무거나 되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기존에 방금 전 문제 그 지시에서 한 색상이 아니고 FF, FF, FF 이렇게 6글자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자, 색상 바뀐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선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면 빠져나오는 거는 다른 도구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글자 이쪽에 놓는데요. 여기 보실 때 레이어 패널에 자동으로 이렇게 플라워 앤 티라고 만들어졌죠? 그 문자 레이어가. 이제 13번 지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레이어 스타일. 글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뭐예요? 이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 FX라는 거에서 직접 그 선택을 해갖고,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저희는 항상 여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더블 클릭한다고 그랬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났어요. 여기 첫 번째, 스트로크라는 곳. 선택을 해 주시고 지시된 부분만 수정한다고 그랬죠? 사이즈 4, 그 다음에 컬러는 클릭을 한 후에 색상 FF6600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불투명도가 몇이죠? 75죠. 그 다음에 앵글, 각도는 120도.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는 5 그리고 스프레드는 지정 안돼 있죠? 사이즈는 5. 자, 이렇게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 적용된 게 보이시죠? OK 누르기 전에도 OK 눌러주시고 그리고 문제 2에서처럼 문자 레이어에 와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글자만 단순히 기울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문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컨트롤 T죠.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여기 옆에서 가면 마우스 모양 바뀐 거 보이죠? 이 상태로 위치를 조절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엔터를 누르면은 모양 이렇게 된거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해당 레이어를 찾아서 조금씩 내려주시면 돼요. 자, 조금씩 내려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좀 내려주시고, 이 위에 커피잔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좀 내려주시고, 여기 꽃, 쉐이프죠? 좀 드래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맨 밑에 장미 역시,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 그냥 조금씩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내려도 되고, 컨트롤 키로 이렇게 조금씩. 자, 컨트롤 키로 이 위치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이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브가 이 무브 툴이 그 이동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저장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마지막 문제니까, 그리고 45점짜리니까 제대로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저장을 한번 하세요. 이 원본 파일 크게 안 바꾼, 나중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쓰려는 이 파일을 우선 저장을 해 두시고, 자, JPG 14번에 보면은 지시사항 JPG 먼저 저장이죠? Save As에서 포맷 형식은 JPG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원본이란 글자 없애 주시고, 자, 똑같은 파일 이름 형식이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사이즈 줄여야 되겠죠? PSD 파일은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이 스케일 스타일이라는 거 체크 없애고 밑에 두 개는 선택된 상태에서 이 폭의 위드 폭의 그맨 끝에 0자리만 딜리트 그 예,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500에 352, 50에 35로 이렇게 줄게 되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사이즈가 줄어든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세이브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죠? 세이브 as를 해서 다반 파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다반 파일이니까 역시 원본 글자 지워주시고, 다반 파일 형식에 맞게 이름 지정해주고, 포맷 PSD 형식으로 저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이제 닫으면 되죠? 닫고, 다시 한번 저장된 거 확인해 볼까요? 자, 제출할 파일 저장됐죠? 이두 가지 파일만, 이 파일은 아니고요. 이두 가지 파일만 감독관한테 정답으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에 있는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 챕터 1, 2, 3, 문제 1, 2, 3이죠. 모두 다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연습 문제 이제 또 남아있죠? 연습 문제 이렇게 혼자서 한번 포토샵 CS4를 열어서 공부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출 유형 따라하기를 같이 또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